자,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수석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곧 저녁 시간이에요. 아주 그냥 오늘도 저녁을 맛있게 먹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 우리 여러분들께 박수 보내면서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종목을 분석을 하고요. 추천주를 드릴 겁니다. 추천주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 건요, 달라요. 수급이 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내에서 거래량이 내일 많이 터지면서 급등락, 그러니까 유동성이 큰 종목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정말 나는 여기서 나오는 그런 좀 VIP 정보, 정말 관리를 제대로 받고 싶다, 돈 좀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카톡 링크로 이제 뭐 VIP반, 몰빵반 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오토차트반 이렇게.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좀 뭐 정보나 아니면 정말 내가 너무 좀 궁금하다, 수석팀장한테 물어보고 싶다, 댓글 남겨주세요. 근데 댓글로 남기 좀 그렇다, 그러면 여기 유튜브 설명에 제 카톡 아이디 있다 말씀드렸어요. 뭐 데이트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예,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제가 이제 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그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웰크론 수입부신 분 다시 한번 축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유니온 제약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자, 원래 어제 웰크론을 추천을 할까 하고 이렇게 조금 종목이 했었는데, 예, 어제는 다른 종목이 나갔죠. 자, 그리고 해태제가 식품, 오늘 저는 이거 연속으로 상한가 못 가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팔았고요. 전량 매도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크게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태제가 식품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보신 분들 잘 나왔어요. 자, 수익 축하드려요. 수익금이 상당히 크죠? 예, 이거 조금 보유 기간이 좀 있었어요. 이분이 좀 아쉬웠어요. 원래 더 수익금 커야 되는데 늦게 팔았어. 여기 보면 매도 가격이 8515로 돼 있죠. 원래는 그 얼마야? 만원 위에서, 만원 맞나요? 예, 만원 위에서 제가 매도를 줬는데 이분이 늦게 봐가지고, 예, 1800원, 여기 1800원 나와 있죠. 1800원에 한번 팔고 그 다음 뒤에 거를 늦게 파셨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마 수익은 조금 빠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요것도 혜택이 갑니다. 이거 어제 거네. 어제 거를 오늘 주셨어요. 여기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이제 슬슬 수금을 한번 해야겠네. 예, 우리 회원들이 수익을 내야 제가 돈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 또한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명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을 할 종목은 우리 구독자분께서 물어본 종목이에요. 바로 앱클론입니다. 앱클론. 요거 앱클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달라. 뭐 평당가나 보유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얼마에 샀는지 뭐 이거는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예, 분석하는데 약간 제약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앞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 백신 관련주로 엮이지 않았나요? 우리 로라 백신 관련주 한번 엮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에클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4월 1일날에도 크게 빠지고 오늘 빠졌는데 이거 괜찮네요, 움직임. 예, 에클론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오늘 빠진 거를 좀 회복을 해줬거든요. 그 어제는 조정, 예, 조정이나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거의 이틀 동안에 한번 21% 오르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익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걸 안 받고 그냥 내비둔 거죠. 그러면은 쭉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 다시 매집을 합니다. 이게 올라가면서도 개미를 털고 매집을 해요. 예, 그거라고 저는 조금 보고 있어요. 차트는 그렇습니다. 일단 차트는 그렇고, 여기 보시면 에클론 로라 결합 인간 항체 도출 소식에 급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력화할 신규 치료용 항체를 도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스파이크 단백질 사람 세포 수용체 ACE2에 결합시켜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뭐 TF팀 구성해 가지고 항체 조기 도출을 위한 연구 개발에 회사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신속 면역 진단 키트 개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더 빨리 진단하려고 하나 봐. 어이구, 그냥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갔는데 요게 30일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뉴스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일날 나왔다는 뉴스는 여기 30일날 이미 올랐죠. 그 다음날 또 상한가로 받아줬고요. 자, 이거 언제 나온 건지 잠시만 뉴스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면 에클론입니다. 에클론 보면은 여기 9시 일찍 나왔네. 이틀째 급등. 31일날 또 나왔죠. 그리고 31일 전에 30일날 또 나오고 31일날 또 나오고, 예, 이래가지고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중한 최신약 미국 특허 소식의 강세. 두 번 이미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한번 쉬었다 가는 거예요. 예, 쉬었다 가는 타이밍이고, 제 생각에 이거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예, 끝난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요. 에클론은 여기 바이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마 얘네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 흑자 전환했네 얘네. 얘네 흑자 전환했네요. 에클론 어디 흑자 전환해? 2019년 12월 얘네 뭐야 막판에 뭐 한 거야? 4분기에 뭐 했나 본데요 여러분? 자, 2분기 적자, 2019년 3분기 적자, 그리고 4분기 적자. 1분기에 뭐 한 거야? 아, 1분기에 뭐 했네. 66억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1분기에 얘는 뭐 한 거야 여러분? 예, 한번 볼까요? 뭐 있어? 전자공식 뭐 기술 그거 있나? 1분기니까 2019년 1분기입니다 작년. 아이씨, 안 나와 있네. 뉴스가 너무 옛날이어 가지고 나와 있지가 않네요. 자, 뉴스를 뒤로 조금 제가 돌려서 한번 찾아볼게요. 있나 없나.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뭐 같이 여행할까? 저랑? 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아, 이것도 4월달까지 밖에 없네. 국책과제 성공적으로 확보가 됐다. 파이프라인 소개, 플랫폼 기술 확보 쭉쭉 나와 있고요. 자, 부동산 양수 결정, 특허권 취득. 없네. 기술 수출, 기술료 기반 흑자 예상 이렇게 나와 있죠. 올해 예, 보면은 기술 수출 했나 보네. 기술 수출 1분기 매출액이 급증했다. 엄청 급증했다. 기술료가 115억 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거 기술료를 받은 것 같아요. 기술료를.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너무 조금 그 아무래도 이렇게 적자인 상태로 회사가 계속 운영되잖아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나마 에클론은 조금 괜찮네요. 예, 기술료 내년도 받지 않을까? 연초마다 받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은 좀 많이 빠졌네. 에클론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 지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매집이 된 상태에서 매집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한번 흔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다시 자, 매집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흔들고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이제 내려온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매도, 그러니까 얘네가 털고 나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털고 나가지 않았고 아마 매집도 제대로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다시 47,000원까지 올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매수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예, 아무래도 아직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라인까지는 안 왔지만 여기서 만약 매수를 하게 되면 분할로, 예, 여기서 혹시 이탈 나올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요, 아, 이거 불확실성이 있어. 이게 100%가 아니야. 100%면 나도 다 끌어, 영감 할멈 뭐 다 오세요 이래가지고 남녀 살 거 없이 돈 끌어다가 다 끌어 박았어. 그래가지고 저 로또 맞은 것처럼 저도 그냥 대박 냈다고. 근데 100%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미 여기 뭐 3만원대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사면 만원 비싸게 사는 거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금 운용을 잘해서 비중으로 매매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미 재료가 나왔잖아. 이미 로라 관련 백신 항체 그거를 개발했다는 그런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신약 관련주 중에선 상당히 나쁘게 안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좋다 제가 이런 표현은 못합니다. 못하기도 하고 제 기준에서는 이 종목을 그래도 바로 안 살 것 같아서
예, 이미 올랐으니까 전 이미 올라간 종목 안 봅니다. 차트가 완성된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재료 뉴스 찌라신 나와요. 왜냐면 차트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주가 출발하는 거야. 시동을 브릉브릉 거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예, 에클론 분석 드렸고요. 오늘 에클론은 여기까지 분석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추천주는 뭐냐? 지금 아무래도 로라 관련 주들이 좋아요. 뭐 키트나 백지이나 신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아프타바이오 추천드립니다. 아프타바이오 이거 지금 보면 한번 올렸다가 쭉 빠지고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빠졌죠. 예, 그래서 이 꼬리 여기 위에 이제 물려있는 매물을 한번 흡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흡수를 했단 얘기는 잽을 촥촥 때렸어. 이제 라이트를 날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종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할 때 손절 안 되시거나 왜냐면 단타 스캘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짧게 뭐 매수 매도 타점을 짧게 잡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혈액암 치료제 임상 진입 목표 이래서 얘는 뭐 로라 관련은 아니네. 당뇨합병증 항암 이거 특허 취득했다 이러면서 아직도 지금 앞타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네 얘네는. 뭐 로라 관련해서 하나 딱 띄워주면 좋겠구만. 예, 그렇게는 안 하고 결국 신약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감사보고서 한번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적정. 자, 사업 보시면 부채 자본금 매출 영업이 아이고 더 늘었네. 얼른 기술 수출 해라 좀. 예, 정진세기 세림. 예, 그래서 지금 재무는 이런 회사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보면 이수진, 예, 이수진 보면은 대표가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채가 엄청 적네. 예, 아프타바이오가 그나마 신약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조금 재무적으로 투자나 이런 거를 많이 받은 회사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프타바이오 추천주 단기 스캘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응해야 되는 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거, 예, 진행드리고요. 종목 분석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댓글 다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답변 드리니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카톡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설명에 보면 카톡 아이디 있어요. 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녁 시간인데.